한마디로 로망이었다. 새로운 인생의 삶이다. 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력이죠, 활력. 하고 싶은 못 살아 일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윤치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는 교육은 영농체험 현장학습 고추반 강의입니다. 영농체험 현장학습은 1:10으로 선도 농가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실습 위주의 현장 교육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중에서 실습 교육들이 이제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데, 특히 고추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이제 균형 잡힌 교육으로 이제 매년 많은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성군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과 이제 교육도 있겠지만은, 의성이 아무래도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작목이 재배가 가능하고, 이제 저렴한 집과 경상북도 한중간에 있는 지형적 이점, 이제 신공항 앞으로 들어갈 그런 호재까지 겹쳐가지고 4년 연속 귀농인 유치 전국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도 저희 뭐 전국적으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올해까지 17억 5천만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드린 의성의 새내기 행복충전소라든지 저희 귀농인의 집을 28개소 전국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규모로 이제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 새로 지은 집들도 많아서 컨디션도 이제 도시민들이 살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거 안정에도 저희 귀농 귀촌팀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군에서 이제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딸기로 많이 정착을 하는 것 같고요. 귀농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양하게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택하시는 이제 지역에 따라 장목 선택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4년 연속 귀농인 유치 전국 1위 의성군 이제 귀농귀촌팀입니다. 무덤에서 요람까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부터 이제 정착까지 안정적인 귀농 연착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찾아주시고 의성으로 많이 많이 귀농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농 7년 차인 김봉석 강사입니다. 저희들은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했는데, 지금은 8회차 노지고추 수확 방법과 비료 주는 법, 병충해 관리법 뭐 등등 이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 의성이라는 것의 장점이 2모작이 가능한 곳이에요. 1모작이 아닌 2모작을 하니까 수익이 배로 늘어나고, 이제 두 번째는 의성군수님 이하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의성이 많이 귀농귀촌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너무 편하게 귀농귀촌 하시려면은 다 망해서 갑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정확한 품종과 그 토양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시고 회전율이 빠른 작목으로 해서 안정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작목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혀 모르고 귀농을 했고요. 기계 정비를 하다가 귀농을 한 그런 사례가 돼서,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두 교육이라든지 고추 교육이라든지 교육 자체를 제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그래 한 계기가 땅이 좋아서, 또 땅을 파고 싶은 마음에서 귀농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데 묶여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래를 펼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천은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농사가 최고 편하고 새벽 3시 되면 일어나가 일하고. 아, 농사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예, 사람 개인 그게 틀리죠.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 하죠, 농사짓는 게. 매일 오고 싶어요. 한 달이 너무 멀더라고. 실질적으로 농사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예예. 예. 아침 일찍 일어나가 늦게까지 하지만 그만큼 이제 보람과 대가가 이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시골에 오시면은 좋아요. 좋고 자기가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만 하면 돼. 시장 안 가도 돼요. 오만 거 다 심어가 나눠 먹고 그것도 재미있고, 시골이 공기도 좋고 무조건 시골이 최고예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